이제 녹화가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유튜브 또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모델입니다. 물론 페이스북 직접 방송을 해도 되는데 페이스북이 720p 정확히 HD는 아니지만 HD급이죠. 1280720 해상도는 1280720으로 되는데 이제 유튜브는 FHD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그 세상에 처음 나오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교실 강의 녹화, 여러분 공간에서의 녹화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유튜브 링크에는 역시 그 여러분들이 채팅을 다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그 교실, 그동안 이제 렉처 캡처라는 여러 기술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 두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그 교실 강의 녹화를 한 거를 다시 볼 때에 교실에서 듣는 것만큼 아름다웠느냐 하는 문제죠.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집중도가 있었냐 그거고, 또 그 강의를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히 그냥 선생님께서 강의하면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식의 강의가 된다고 하면 방송 전문가들이 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강의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동안에 우리 강의 녹화 여러 인터넷상에 있었던 방식들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MIT에서 그냥 찍어가는 방식, 또 프로젝트 스크린이 있는 데를 그냥 촬영하는 방식 등등이 쭉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강의를 하는 기존의 소위 스위처 믹서 혹은 그 전시 방식들은 다 AR, VR, MR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 방송, 스위처 믹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화면에 가만히 있어도 커져서 여러분 하면은 제 선생님 얼굴이 크게도 나오고 때로는 이렇게 다르게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좀 고가의 그 믹서 방식을 쓰는 스위처 방식인데 이것은 그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하고 제가 자꾸 연락이 와서 여기에 이제 그 강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강사 트래킹, 여기 있는 강사 트래킹이 강사를 여기다가 잡아놓고 그 강사의 그 강의 자료를 이쪽 화면에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방식인데 이때 먼저 이제 여기를 캡처해서 이 부분을 캡처해서 크로핑해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PPT 화면의 크기가 16대 9라고 보면 뭐 4대 3인데 16대 9라고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여기를 요 사이즈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믹서 스위처에 있는 기술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싼 믹서를 써도 마찬가지고 PIP 기능을 써서 이 16대 9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그 TV로 볼 때 그 블랙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7인치 스마트폰으로 보면 5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말하자면 그 화면 희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그 다림에서는 이제 강사의 얼굴 여기서 보면은 이분의 얼굴이나 제스처나 표현이 그 구체적으로 안 되죠. 제가 뭐 여러 번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얼굴을 크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게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티베이션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립 러닝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의 샜던 것들은 먼저 동영상으로 보고 교실에 와 수업한다. 동영상으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푼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 또 학교에 오면 교실에 학생들 같이 모이니까 같이 대담, 토의, 또 질문, 해석 이런 걸 하면서 참여하는 교실을 하자. 아마 그런 뜻이 이 플립 러닝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지난번 스마트 학회에서도 보인 것처럼 원격지 제가 런던에서 세미나를 하고 교실에 보였던 그런 수업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여러분이 제그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듯이 이렇게 원격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 방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여기는 원격지 학생이 나올 수 있고 이쪽에는 강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학생을 볼 때는 학생이 작아지는 다림의 새로운 특허 기술에 의한 강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 2년 전에 다소 초기 제품을 써서 저희가 무안 고등학교하고 수업을 스웨덴하고 하는 것도 보여서 하고 이제 곧 미국의 유명 대학 버클리, 와세다, 또 한국의 한두 학교가 같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강사 트래킹으로 가져오던 카메라, 학생 트래킹, 노트북, 선생님을 어떻게 합성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랩처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교실, 이런 스마트 교실 이런 것을 만들고 있고 설치는 이렇게 이제 교실마다 설치가 되면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 다른 데서도 볼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을 볼때 선생님이 커지고 학생, 칠판, 노트북을 볼 때는 노트북이 커지게 되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렇게 칠판을 쓰려고 가면 알아서 칠판이 커지고 칠판 화면이 또 커지면서 이 노트북을 가게 되면 그동안 노트북이 했던 커지게 되는 VSTUDIO와 그런 이번에 새로 기술들 지금 오신 제가 스튜디오 이렇게 앞을 보고 설명을 하면 MI 저절로 스튜디오인데 거기에 제 화면이 커지게 스마트기는 더 되고 또 집어넣어서 그것이 이번에는 이 다르게 되는 칠판을 그런 찾아가는 기술들을 카메라 두 개를 선보이는 구성하는 것입니다. 과정 칠판 얘기인데요. 이 칠판 여러분, 이런 방식에 의한 랩처는 앞으로 교실이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교실 안에 있는 사람 이상으로 볼수 있다. 물론 선생님과 양방향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그 교실 안에서 돼야 되죠. 토의를 하는 것, 서로 함께 하는 건 교실에 와서 강의 자체를 듣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이 비디오, 유튜브 혹은 여러분 LMS를 통해 보는 것이 절대 못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로컬 클래스, 그 교실 안에서 있는 그런 거 제가 지금 이제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포인터를 잠깐 꺼집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포인터를 제가 잠깐 이렇게 가져보면은 여기 포인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이 저희 랩처 장비로 원격지에 보여졌을 때의 이 수업 장면이 또 그것이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기술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는 그 이해도가 실제 이상으로 교실에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게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로컬 클래스를 지금처럼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녹화되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강의만큼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리고 그 비디오가 다시 남지 않아서 다시 볼 수가 없다면 그것은 소중한 선생님의 강의가 서로 공유되고 참여될 수 있는 LMS나 인터넷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방식, 즉, 이 랩처만 넣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선생님 강의를 컴퓨터가 알아서 이 안에 갈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다름이 핵심 기술이 되고 이번에 여러 가지들을 넣어서 새로운 특허로 나아가게 되고 전 세계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원격 강의다,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다. 이제 아마 곧 그 시스코와도 함께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이 기술이 나가게 되는 것을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에 의한 그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세상은 그동안의 텔레프레센스, 원격 현존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텔레프레센스 기술의 다음 단계로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첨단 교실 방식으로 지금의 80인치, 100인치 칠판을 200인치, 300인치로 해야 되고 그 칠판에는 더욱 다양한 다른 교실들도 보여서 함께 나가는 방식이 되게 되면 교실은 변화될 수 있다. 이제 2000년 이후 스마트, 2010년 이후의 스마트 세상, 또 4G, 5G 시대의 교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강의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그 플립 티칭, 선생님이 뒤에서 강의를 하고 앞에서 스크린에 여러 교실을 같이 놓고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느끼며 수업하는 새로운 이 소위 플립 교실, 우리가 그 플립트 교실, 플립트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플립 티칭 방식도 같이 사용해 보면 좋겠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앞을 보고 강의를 하면 이 카메라가 선생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카메라에서 나와 있는 이 화면, 선생님이 보는 것이 선생님을 이 앞에서 이 학생들을 그 선생님이 그 동시에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동시 눈 맞춤, 뭐 MIT에서는 로봇을 교실에 돌려가면서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로봇 쪽을 보게도 하는, 그렇게 눈 맞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처럼 눈 맞춤이 되게 하는 것은 다름의 iStudio VR 방식의 강의를 하면 될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강의 방식의 특허 내용이 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먼저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 더 몰입된 수업을 볼 수 있게 되고 여기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게 되고 또 이 같은 교실에 듣는 것도 더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이것을 보는 원격지 교실도 동일한 그 강의를 듣기 때문에 수업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보든 한국에 보든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VR, 그린을 써서 하는 수업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영화관처럼 이렇게 나오는 수업, 또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 스크린으로 보는 것 이상을 보게 되는 방식의 소위 그 강의 컨퍼런스 교실 방식을 해왔고 실제 이것을 스마트 학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재 대학교에서 이렇게 보이면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면밀히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나, 이렇게 보이는 강의를 볼 때 집중도가 떨어지진 않나, 또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보는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실은, 학교는 이제 강의하면 컨퍼런스장에서도, 교실에서도, 미팅룸에서도, 사무실에도, 여러분 교수님 방에서도, 선생님 방에서도 다 실시간 강의를 제가 하듯 그린 없이도 하게 되면 이것이 클라우드상에 이렇게 그 다 저장이 되고 그렇게 저장된 강의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웹 2.0 이렇게 했던 거죠. 2000년대를 들어들면서 인터넷이 범용화되고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정보를 올리던 넷스케이프나 구글이나 여러 회사들이 함께 정보는 이제 같이 만들어야지 도저히 몇 개 회사가 만들어 넣는 거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이 소위 블로그 웹 2.0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 공유, 개방의 문화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도 이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분이 한번 한 강의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지금 스마트 시대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교육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여러분과 그 몇 가지 내용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에서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교실과 교실이 또 선생님과 선생님이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나 시공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 또 많은 정보가 DB로 그래픽으로 비디오로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검색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것 선생님의 역할은 이 강의 하나하나를 풀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를 가르치는 것보다 해결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 시대 이제 다림의 기술도 여러분들의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더 나은 강의와 교육과 이런 환경이 돼서 창조적 미래를 만드는 많은 학생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